안녕하세요. 별다리 연구소의 크리스티안 무르거스입니다. 오늘은 각국의 인기 스포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대구로 장가 온 빌서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 제키라고 해요. 미국에서 온 제키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이분이 연구소에 오시면 늘 재미있습니다. 허위루 네. 아나운서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MBC 아나운서 허위루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네. 출연하시는데 가위바위보! 그렇죠! 좀 느낌이 어떠세요? 사실 뭐 지난번에 이제 올림픽 우리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정말 재밌었는데 아니 저번에 좀 이런 거 좀 좀 이런 데 불러주지. 아 그래도 지난번에 이제 마음에 상처받은 오기 씨도 아, 저는 그때부터 계속 가위바위보가 트라우마. 오늘 주제가 각국의 인기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한국에서부터 시작하면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뭘까요? 일단은 한국에서는 뭐 4대 프로 스포츠라고 흔히 많이 불러요. 야구, 축구, 그다음에 농구, 배구. 이번에 그 배구 올림픽에서 한일전 져가지고 와 근데 대박이었어요 그때. 너무 재밌었죠. 원래 여자 배구는 일본이 정말 세계적인 강팀이었는데 맞아, 야구도 유명하잖아요. 아 네, 일본은 야구 유명하고 일본은 정말 인기 스포츠가 많아요. 1위가 야구 역시. 그리고 2위가 축구. 축구. 그리고 3위가 고등학교 야구. 고시엔? 고등학교 야구? 고등학교에서 특별하는 야구가 3위예요. 그게 3위예요? 4위가 럭비. 일본에서 럭비요? 럭비가 최근에 좀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막 인기가 터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실력 좋아졌어요? 감독이 되게 좋은 감독이라고 해가지고 잘 키웠어요. 그리고 5위가 스모. 스모! 이거. 그렇죠, 맞아요. 미국은 야구도 유명하지 않아요? 야구하면 미국이죠. 미국은 메이저리그. 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제일 유명한 선수가 미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에요. 아! 그 오타니 쇼헤. 코로나 전에 에인절스 경기장을 갔었어요. 오타니 인기가 정말 그때도 대단했는데 지금은 뭐 이번 시즌 완전 이번 시즌 대박이죠. 완전 슈퍼스타가 됐죠. 그 오타니 선수가 투수도 하는데 타자도 잘하니까 예. 일본에서 니토류라고 하거든요. 그 뭐예요? 칼을 두 개 가지고 있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두 개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 이 선수가 지금 40개 넘는 홈런을 때리고 패스트볼을 160km를 던져요. 대박이다. 네. 미국에서도 그 베이브루스 이후에 최초로 치기도 하면서 던지는 선수가 나왔다고 대단히 뭐 엄청난 지금 스타덤에 올라 있습니다. 야구는 솔직히 미국 먼저 떠오르는데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보도가 많아요. 그 야구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 같은 것도 일본 근내 리그가 활발해가지고 그래서 더 사람들이 응원하게 돼요. 그리고 한국도 뭐 지역마다 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팀이 있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약간 TV 틀면 야구하고 있고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네 좋아하는 팀이 있나요? 자네라고 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팀이 저는 있으신가요? 나가사키 일단 야구팀이 좀 없었고 대신에 제가 친척이 사는 후쿠오카라는 지역에서 소프트뱅크 호크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소프트뱅크? 네, 소프트뱅크. 거기가 그나마 좀 가까워서 좀 좋아하는 멕시코도 축구 우리가 아, 뭐 축구 오직 축구. 크리스티안은 맨날 축구 얘기만 하잖아. 맞아. 이제 축구 진짜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뭐 주변 친구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축구 얘기를 하게 되고 만약에 어릴 때 선물 받으면 내가 좋아하는 팀의 셔츠를 받으면 그 제일 최고의 선물이 맞아, 되는 맞아, 거고 맞아. 거의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축구 좋아하냐? 오 좋아한대. 오 그럼 응원하는 팀이 어디야? 라이벌 팀이면 아 정 떨어집니다. 그 아니 잠깐만 이게 말이 돼. 아니, 근데 에이 같이 보러 가면 되는 거지 무슨 정이 떨어져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팀 있어. 내가 여자친구야. 네. 만약에 크리스티안 혹시 나를 위해서 팀 바꿔줄 수 있어? 절대 그러지 않아요. 멕시코에서 종교를 바꿔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응원하는 팀 바꾸면 쌍욕을 먹어. 쌍욕을 먹는다고?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멕시코뿐만 아니라 영국도 축구가 축구지. 아 영국이면 축구 면 영국 있죠. 영국은 축구의 정주국. 예, 그래서 영국에서는 축구
축구는 제일 인기가 있는 스포츠는 100%예요. 영국은 도시마다 이렇게 말로 팀이 있어요, 혹시? 당연히 있죠. EPL 모르는 사람 못 있어요. 예, 그거는 뭐 맨체스터나 런던이나 뭐 셰필드. 셰필드를 갑자기 맨체스터나 리버풀 같은 팀에 갑자기 끼우시는 거. 아니, 제가 하는 여기 전문가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고3 때 셰필드 웬스데이는 이플리그로 승부당했어요. 그 1999년에. 근데 뭐 저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고향 팀을 열심히 응원을 해요. 아유,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뭐 태어나자마자 바로 셰필드 웬스데이 유니폼을 입게 되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축구 말고 또 유명한 스포츠가 골프부터 테니스, 럭비, 그 크리켓. 제 생각에는 2, 3위로 아마 테니스랑 크리켓이 제일 유명할 것 같아요. 아, 테니스는 일단 윈블던이 있으니까. 맞아, 윈블던.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크리켓은 영국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럽. 오히려 인도라든지 뭐 파키스탄 이쪽이 잘, 스리랑카 이쪽이 맞아요. 잘하던데요.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소인도 제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도 잘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려요? 아, 카운티 챔피언십스는 4월에서 9월까지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정도 인기가 있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테니스가 훨씬 인기가 많은가? 근데 테니스도 보는 사람들보다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근데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스본 경기는 6월에 있고 윈블든은 7월 달에 있는데요. 특히 윈블든은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그 크리켓 경기를 많이 챙겨 보셨어요? 아니요, 많이 그건 챙겨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아까 이제 커머러스 게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크리켓을 해서 되게 신기해서 봤는데 전날 보다가 엄청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말고 다음 날이 돼서 TV를 틀었는데 같은 팀이 또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 이건 뭐 재방송인가 보다. 아니, 무슨 재방송이에요? 봤더니 여기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같은 팀이 다음 날 또 하지? 그래서 이게 며칠씩 하는 거예요, 크리켓은? 그 크리켓은 워낙 4일 동안 하는 게임인데요. 4일이요? 4일. 어떻게 4일 동안 한 게임? 4일 동안 한 게임이요. 맞아요. 그 3박 4일을 하는구나, 경기를. 그래서 그리고 일요일 날은 원데이 게임, 하루 게임도 따로 해요. 70년대부터 하루 게임을 만들었어요. 아까 했던 하루 게임. 그리고 한 2003년대부터 2020. 이거는 하루 밤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게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빨라지고 있구나. 그건 우리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조금 너무 미국식이었어요. 조금 시끄럽고. 미국식도 좋지 않을까요? 조금 너무 재밌었어요. 4일 동안 계속 방송에 나와요, 그러면? 그렇지. 그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아나운서요? 아니, 난 중계하는 입장에서 너무 끔찍할 것 같아. 한 경기를 내가 자, 여러분 뭐 스리랑카와 잉글랜드의 크리켓 세 번째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 그렇죠. 언제 끝나요? 그러니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설명하기 힘든데 제가 생각하고 좀 이따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생각. 아, 뭐 일본은 아까 야구, 뭐 축구 이런 얘기했지만 그 스노우도 사실 빼놓을 수 없어요. 일본이 원래 그 남자 스포츠라는 이미지였는데 여성분들이 좋아하게 되는 그 스포츠로 조금씩 이제 가고 있어요. 그, 요즘들도 똑같은 옷 입어요? 아, 아니야, 좋아하게 돼. 아, 물론 여자 스노우도 있어요. 여자 스노우 그거 말을 물어본 거예요. 네. 관객 수조라고 하는데 수조 스모를 좋아하는 조시 스모를 좋아하는 여성분들. 네. 스모의 매력은 작은 사람도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이거거든요. 좀 오랜만에 경기를 봤는데 너무 짜릿해요. 일단은 그 맨몸으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1대1로 저 작은 사람이에요. 아, 하게요? 스모판에 가면은 아주 아담한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 스모가 좀 희한하게 그 외국인 선수가 잘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몽골 사람이 잘하는데 몽골이 원래 유도, 씨름 이쪽 다 잘해요. 그 하쿠호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분도 몽골 출신 그 요코즈나인데 압도적인 1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은퇴를 뭐 하냐 마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찡했어요. 뭔가 스모 선수를 하려면 다이어트도 바꾸고 뭐 운동도 하고 뭐 그래야 될 텐데. 아,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옛날 사진 보면은 꽤 말랐어요. 그러니까 스모라는 게 원래 스모 연습장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의 그 연습장을 열어요. 도장 같은 거 열어서 거기서
찌우게 하는 거예요. 연습도 엄청 빡세게 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제 찌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근육에 이제 체격이 같이 붙으니까. 사실은 그게 다 이렇게 뭐 살 찐 게 아니라 근육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오. 제가 한번 그 심판 역할 해도 돼요? 어, 네네. 심판이 제가 학계의 녹었다라고 하면은 해주세요. 자, 학계의 녹었다!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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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학교들에서 네. 어릴 때 일본은 정말 학교에서 스포츠를 진짜 많이 해요. 그거를 부활동이라고 부르는데 부카츠라고 하죠.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는 배구를 했었고 규칙이 있었어요. 꼭 그런 부활동 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일본 만화 보면 네네. 학교 스포츠 만화가 그래서 많구나. 그러니까 슬램덩크도 그렇고 하이큐도 그렇고 네. 뭐 맞아요. 이런... 하이큐도 그렇고 그래서 그 고등학교 야구 전국 대회를 할 때 고시엔이라고 부르는데 아 진짜 많이 봐요. 혹시 고시엔은 언제 좀 열리는 거예요? 아, 보통은 8월쯤에 제일 더울 때 제일 더울 때? 사람들이 땀 펄펄 흘리면서 봐요. 학교가 40 몇 개가 있어요. 네, 근데 네. 그거가 다 모여가지고 1등을 전국 최강을 가리는 거구만. 그러니까 최강의 학교를 뽑는 거예요. H2라는 만화를 보시면 이 고시엔에 관한 설명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 다 나옵니까? 네, 네 다 나와요. 근데 그 고등학생들이 한 그 여름에 땀 펄펄 흘리면서 엄청 진지하게 경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막 우리의 약간 청춘을 다시 생각하게 되거든요. 평소에는 스포츠 야구 안 봐요. 네, 안 저도 안 보고 근데 고시엔만은 봐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고시엔이 굉장히 시청률이 높아요. 고교 야구가 그렇게 인기가 많구나. 네. 아. 고시엔이라는 게 원래 야구장 이름이에요. 그 선수들은 그 경기장 가면은 흙을 네. 이렇게 담아올 정도로 맞아요. 그 선수들한테는 진짜 되게 역사적인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들 꿈이 그냥 고시엔 그 경기장에서 야구를 한번 해보는 그렇죠, 거 그렇죠. 필립 씨는 학교 때 어떤 스포츠를 하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네. 크리켓 팀 멤버였어요. 이야 와, 크리켓도 아, 하셨구나. 3, 4년 동안 크리켓 팀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와. 중학교 때 오늘 필립 씨가 입고 계신 그 옷은 축구요. 네, 이거는 제가 원래 그 크리켓 옷을 입기로 했었는데요. 네네. 시켰는데 아, 제 시간까지 안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에 오늘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티셔츠. 어,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보기가 쉽지 않은. 이야. 아, 저 사자. 66년이 마지막 월드컵 우승 아닌가요? 하여튼. 아까 크리켓 어떻게 하는지. 뭐 설명을 좀 미리 아, 생각을 네. 해달라 그랬는데 이제는 좀 아니 뭐 사실 궁금해요. 여기는 그 11명 선수가 있는데요. 네. 점수를 하려면은 딸려야 돼요. 4점을 받으려면은 공이 아. 좀 나가야 돼요. 어디 나가요? 어디 나가요? 아 크리켓과 관련된 내용은 아, 인터넷 검색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뭐 영상을 보시거나 예. 그... 잭 씨는 어떤 스포츠를 해보셨어요? 저 했던 스포츠 중에 거의 다 했죠. 뭐 농구, 미술축구, 야구. 우리 아버지 좀 세미 프로였어요. 어, 진짜요? 우리 삼촌도 농구 선수 있어요. 와. 우리 가족 중에 스포츠 안 했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 삼촌은 뭐 어느 정도 뭐 디리그 대학교 TCU, Texas Christian University까지 갔어요. 와, 그럼 NCAA를 나가셨던 거예요? 맞아요. 와, 대단하다. 대단한 가족에서 왔네요. 저도 뭐 학교 다닐 때는 농구 진짜 저희 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 94년도 이때가 그 MBC에서 했던 마지막 승부라는 농구 드라마가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 대학 농구도 인기가 너무 많을 때였어가지고 쉬는 시간 10분 있는데 그 사이에 가서 농구하고 그랬으니까 그, 한국 방송에서 네. 농구 얘기할 때마다 삐리림 삐삐삐 그게 바로 마지막 승부 주제곡이에요. 그게요? 그게 OST예요. 빠바밤빰빰빰빰빰빰빰빰 이게 바로 마지막 승부 그 주제곡입니다. 맨날 써요. 네. 예. 그 슬램덩크가 네. 저는 좀 안 봤어요 사실. 정말? 예. 슬램덩크를 안 본 일본인이 있다고? 아니 저는
아니 한국 사람이 왜 그렇게 슬램덩크를 다 봤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오, 난 태어나서 처음 봤어. 난 처음 봤어. 슬램덩크는 왜냐면 슬램덩크를 안 볼 수가 있어. 농구 만화잖아요. 네. 농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봐요. 슬램덩크를 안 받고 볼 계획이 없다는 얘기에 오욱이랑 좀 상당히 멀어졌어요. 지금 두 분의 사이가 멀어진 지 꽤 됐어요. 네. 그때 가위바위보부터 그때부터 많이 네, 멀어졌어요. H2는? H2도 안 봤어요. 일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일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스포츠 얘기하면 또 라이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 라이벌은 뭐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야구. 야구 장난 아니죠. 서울의 잠실구장을 쓰는 팀이 두 팀이잖아요. 네네. 두산하고 LG. 이 두 팀이 잠실 라이벌 더비가 되게 유명하죠. 네네. 그래서 어린이날마다 이 팀이 서로 이제 경기를 하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지역색이 강하다 보니까 영훈함을 대표하는 기아 타이거즈랑 롯데 자이언츠. 여기는 늘 이렇게 인기도 되게 많고 상당히 치열한 라이벌 매치고 요즘은 이제 NC라는 팀이 새로 생겼거든요. 낙동강 매치라 그래서 롯데랑 NC가 창원하고 부산 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축구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축구는 역시 FC 서울하고 그 수원 삼성 블루윙스의 슈퍼 매치라고 불리는 그게 가장 우리 지금 K리그에서는 대표적인 더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경연할 때만 뭐 시청률이 뭐? 시청률도 그렇고 일단 팬들이 워낙 팬 장난 아니죠. 그럼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한국에서 지금 휴대전화 통신사 어디 쓰세요? SK요. SK. 저 KT. 요렇게 붙으면 농구에서 또 통신사 더비가 SK 나이츠라는 팀이 있고 그리고 또 KT 팀이 있거든요, 농구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스폰서하는 기업들이 서로 라이벌 관계일 경우에 요런 식으로 묶기도 해요. 일본은 야구 유명한 라이벌이 있어요. 요미우리 자이언츠라는 팀이가 한신 타이거스.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도쿄랑 오사카가 싸우거든요. 도쿄가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라는 팀이고 한신 타이거스는 오사카예요. 그 두 팀이 잘하긴 하는데 실적을 보면은 자이언츠가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인기도가 둘 다 비슷하게 인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약간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뉴욕 양키스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돈 막 써가지고 비싼 맞아. 선수들 막 다 데려오고 맞아.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미지 있어요. 아 자이언츠는 막 돈을 써가지고 그러네. 미국에서는 라이벌 팀 중에 서브웨이 시리즈라고 하면은 양키스하고 매치예요. 아 뉴욕에 팀이 두 개거든요. 아 그러면 뉴욕끼리 이렇게 싸우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서브웨이 시리즈가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양키스도 역시 양키스하고 레드삭스 버스 레드삭스죠. 여기는 전쟁이지. 여기 전쟁이지. 왜 둘이 라이벌인지 알아요? 원래 베이브 루트가 레드삭스 있었는데 오너가 브로드웨이 쇼 사고 싶어서 베이브 루트 팔았어요. 양키즈에게. 그래서 그때부터 한 2013년까지 우승 못했어요. 진짜? 베이브 루스의 별명이 밤비노였는데 밤비노의 저주. 아 난리 나겠다.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시가 레알 마드리드에 간 거야. 와닿았어. 너무 와닿았어. 둘이 적인 거야 이제. 또 있어요. 뭐 LA 다저즈랑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랑 그 라이벌이고 시카고 컵스, 뭐 시카고 화이트삭스 똑같은 도시라서 라이벌이죠. 역시 같은 도시에 두 팀 있으면 좀 더 그런가 보다. 왜냐면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사무실 들어갈 때 나는 컵스 좋아한다. 너는 화이트삭스 좋아한다. 네. 우리 이긴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놀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갔을 때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라는 경기장도 갔어요. LA 다저스 경기였는데 LA 다저스 모자를 쓰고 갔거든요. 샌프란시스코 팬들이 누가 봐도 류 보러 온 건지 알겠는데 다 막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야 진짜. 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 멕시코는 세 가지 축구 팀이 있어요. 네. 아메리카, 치바스, 그리고 크루자술. 아 크루자술. 네, 일단 아메리카는 멕시코 시티 팀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인기 많은데 근데 또 호불호 많이 갈리는 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치바스는 멕시코에 있는 두 번째 가장 유명한 도시에 있는 팀인데 아메리카랑 영원한 라이벌이에요. 계속 붙을 때마다 우리가 클래식 엘 클라시코라고 부르는데 네. 그때 붙을 때마다 경기 시청률 또 어마어마하고 사람들이 집 밖으로 안 나가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루자술 이 팀은 좀 안타까운 게 항상 결승까지 가는데 매번 쳐서 아 우승을 못해. 이것도 저주가 그걸로 유명해요. 얼마 전에 드디어 결승에 갔다가 이겼어요. 난리 났겠네. 난리 났겠네. 났어요. 라이벌 말고 다른 나라에 있는 뭐 유명한 팀이나 선수들이 누가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선수 톰 브레이디라고 해요. 톰 브레이디 미식 축구 코드백인데 그 사람이 너무 잘해서 선수들도 따라갔어요. 바로 가자마자 슈퍼볼 결승전까지 이겼어요. 와 대박. 아 저 톰 브레이디는 진짜 역사상 최고. 던지는 속도 자체가 말도 안 돼요. 아직 하고 있어요? 아직 하고 있죠. 20년 동안. 근데 미국식 축구 역사상 제일 인기 많던 선수가 따로 있죠. 보잭슨 미국 축구 선수 있는데 가장 빨라요. 이 보잭슨이 또 메이저리그 선수도 같이 했었어요. 네 같이 캔자스시티 로열스. 예, 예. 그래서 한 가지 잘하기도 힘든데 세계에서 제일 센 리그에 야구랑 풋볼을 다 최고 리그였어요. 두 개 다 하셨어요? 아
쉽지 않은데? 뉴스쇼크 할 때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뛰었다가 다음 날 경기 있으면 바로 캔자스로 가야 돼요. 와. 비행기 타고 바로 회복 없이 그냥 했었어요. 야구는 그래도 역시 넘버 2 아닙니까? 넘버 2? 백 넘버 2? 당연히 미스터 베이스볼. 데릭 지를 잘하죠. 데릭 지를 홈런 치는 것보다는 히팅 엄청 잘해요. 우리 선수 막 세컨 베이스 있다가 스코어 필요해. 그래서 데릭 지가 나가면은 무조건 들어가. 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농구 얘기하면은 당연히 아, 마이클 조던. MJ. MJ. 23. 베컴도 23번 아니었어요? 그 베컴 원래 7번 있잖아요. 네. LA 갔을 때 이미 7번 선수 있었어요. 아. 그래서 마이클 조던 번호처럼 땄어요. 등번호가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전설적인 선수 등번호는 시그니처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있어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좋죠. 아, 호날두. 진짜 좋아했었는데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호날두냐 메시냐 그거 뭐 언제나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벤치에서 요거 한번 한 이후로 그냥 메시가 이겼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호날두 메시나 근데 요즘 이제 손흥민까지 이제 다 들어가요.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잘하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일단 메시죠. 저는 메시. 저도 메시인 것 같아요. 메시. 예전부터 지금까지 잘하는 선수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잘하는 선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지금까지로 따지면 나는 호날두죠. 지금은 딱 이 순간에 그 성우민이라고 생각해요. 아 지금은 손 손흥민이다. 손흥민 근데 약간 좀 시대 차이 나지 않아요? 시대 차이 나지 많이 나지. 이제 앞으로 손흥민 선수는 계속 잘할 거기 때문에.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저도 유니폼을 좀 갖고 왔어요. 어 진짜? 손흥민 선수 유니폼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류현진 선수 뛰었을 때. 와 대박. 류현진 선수 너무 예쁘다. 2018년도 저지 잠깐만 선생님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둘 다 이거는 손흥민 선수한테 직접 받은 사인이고. 대박이다. 이게 진짜 귀한 건데. 운이 좋았죠. 저는 축구에 자세히 몰라서 메시랑 뭐 호날두랑 손흥민의 약간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호날두와 손흥민 거의 비슷해요. 근데 메시가 팀 다 같이 하면 또 좋은 팀 만들 수 있게 호날두 손흥민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이라고 생각해요. 오 이쪽은요? 제 생각도 호날두는 일단 피지컬이 되게 좋아서 힘도 좋고 스피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버티는 힘이나 이런 것들도 좋고 뭐 당연히 헤더도 좋은데 손흥민 선수는 진짜 감아차기가 진짜 좋은 것 같고 양발을 다 잘 쓰고 근데 일단 프리킥만 놓고 보면 메시가 짱 아니에요? 호날두는 프리킥골 넣은 게 몇 개 없어요. 와 이렇게 넣은 거 이렇게 맨날 메시 그것만 넣잖아요. 메시는 와 그리고 메시가 역대 모든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 다 합친 것 중에 1등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호날두도 정말 이 나이가 될 때까지도 최고 클래스를 유지하는 건 정말 대단한 선수인 거는 뭐 맞아요 맞아요. 저 이 기회 놓치기 전에 제가 질문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네. 올타임이랑 비교하면은 펠레나 마라도나 개인적으로 비교하면 누가 제일? 저는 공격수만 놓고 보면 아직 또 호날두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브라질의 9번. 아 76년생 호날두. 예. 순간적인 스피드와 골 결정력이 저는 호날두를 따라갈 수 있는 공격수는 세계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진짜 전성기 때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기간이 길지가 않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필립 씨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로 가리 리니커입니다. 가리 리니커. 아 누구? 일본에서 뛰었잖아요. 되게 키가 작은 선수였는데 정말 빨랐고 똑똑하게 플레이하는 선수로 잘 알려져 있었고 저는 그 호나우디뉴 호나우디뉴 새로운 축구 스타일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준 것 같아서 에일리언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개인기가 난 7차례 투얘기할 줄 알았지. 영국에서 어떤 선수가 제일 유명하나요? 제가 노래로 힌트를 드릴게요. 노래로 네.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신이 찾아 가야 해. 아, 자 정답 가야라는 선수가 있나요? 아니면 야해? 야해. 시청자 분들 여러분 아시죠? 테니스는 에메 라두카누 선수는 요즘 진짜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올해 초에는 좀 무명한 선수인데 윈블던은 16강 같이 했는데요. 그리고 지난달에 아메리칸 오픈에 1위를 했었어요. 야. 지금은 TV만 틀면 나오는 얼굴이에요. 그 한국의 김연경 씨만큼 예, 좀 알리는 얼굴이 됐습니다. 크리켓에서도 유명한 선수 또 많을 거 아니에요? 리그는 EPL만큼
카운티 챔피언십은 좀 인기가 없어서 IPL, 인디아 프리미어 리그는 제일 인기가 많이 해요. 그래서 스타는 거기에 많이 가는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조 루트 선수랑 벤 스톡 선수는 잉글랜드 팀 멤버 중에 뛰어난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스포츠 볼 때 경기장 분위기도 장난 아니잖아요. 뭐 물도 나고 뭐 역도 나고 뭐 장난 아닌데. 예전에는 정말 전쟁이었어요. 이게 그 86년으로 기억하는데 라이벌 팀이었던 삼성하고 해태, 지금 기아가 예전에 해태였거든요. 타이거스가 둘이 붙었을 때 해태의 구단 버스를 삼성 팬들이 부르짖었어요. 그 정도로 열정이 기사가 엄청나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야구장 펜스도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약간 그물처럼 돼 있었거든요. 거기를 이제 경기장에서 소주 드시는 아저씨들이 러닝 셔츠만 입고 그걸 타고 넘어. 물론 이제 좋은 당연히 관람 문화는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은 크게 이제 제재를 받지만. 80년대만 해도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좀 비슷해요. 그 팬들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 맥주 엄청 많이 마셔요. 아. 그래서 경기장 들어갈 때 매너 다 없어져요. 상대방 팀 선수가 다쳤어요. 다리가 엄청 부렸어요. 우리 편 옆에 사람들이 우와 존다. 오, 진짜 심각 받았어요. 사실 그런 거는 좀 안타까워 해줘야 되는데 선수가 다친 건데. 상대 팀이 있으면 좀 엄청 크게 얘기해요. 우우도 하고 들 들을 수 없게. 그렇지. 얘기해 보세요. 35, 36, 35, 36, 37. 뭐 안 들었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스포츠맨십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EPL 경기장에서 스포츠맨십을 논하신다고요 지금? 세상에 가장 아수라장이 있다면 거긴데. 아시다시피 영국 사람 다 젠틀맨이에요. 신사 나라이잖아요. 그 훌리건의 나라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뭐 훌리건처럼 보이지만 아니. 완전 순해요. 완전 순한 타입이에요. 근데 영국에서는 축구는 열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 시끄럽게 보는 편인데요. 근데 오히려 크리켓이나 테니스 볼 때 정말 차분해요. 그 완전 젠틀맨이시죠.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심판이 그 관객분들한테 Quiet please 이라는 말도 하고. 그리고 크리켓은 볼링 하기 전에 심판이 관객이 움직이면은 Sit down please. 근데 왜 축구장만 가거나 아니면 펌만 가면 다들 이렇게 맥주 먹다가 이렇게 그렇게들 싸웠어. 축구는 조금 애매해요. 이제 아나운서님은 다른 나라에서 경험했던 그 분위기 어땠어요? 미국 서부 쪽에 투어를 한번 갔었어요. 혼자 휴가를 내고 가서 8인실 도미터리 같은 데에서 하루에 숙박비로 6만 원짜리 방에서 자고 티켓을 60만 원짜리 산 거예요. 와. 가서 NBA 보고 그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를 세 경기를 보고 왔거든요. 그 경기장마다 분위기가 다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혹시 그럴 때 있으세요? 이렇게 경기 보러만 갔는데 머릿속으로 해설하고 있어요. 아,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직업병 같은 건가? 선수 전광판 엄청 큰 데서 처음에 이제 스타팅 라인업이 쭉 나오잖아요. 네. 나도 모르게 한번 읽어보긴 하지.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한국 분들이 야구에 열정적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원 다녔으니까 뭐 다른 선생님 중에는 두산 팬이 있었어요. 네. 와. 여기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아, 여기 많이 나온다고? 아. 근데 또 그건 있어요. 우리나라 팬들이 뭐가 있냐면 내 팀은 내가 욕하지 남이 우리 편 욕하는 건 못 봐. 맞아요. 남이 욕하는 건 더 못 봐. 일본은 좀 더 조용한 스타일인가 봐요, 그러면. 일본이랑 한국 경기를 본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일본은 야구 같은 경우에는 투수의 싸움이다 보니까 약간 경기가 아무래도 치고 뭐 왔다 갔다 하다기보다는 좀 더 약간 전략전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막 일단 치고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훨씬 경기가 막 재밌고 다이나믹하죠. 그러니까 응원가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부르고 막 이런 문화가 일본이나 메이저리그는 없으니까 그런 게 되게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식 응원단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치어리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어요? 잘 없어요. 영국에서. 근데 미국에 미국에서 치어리 있긴 있는데 선수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막 팀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국 야구 엄청 좋아해요. 영국에서 잉글랜드 팀 밴드도 있었는데 원래 셰필드 웬즈데이 밴드였는데요. 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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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그 노래가 나오면 좋은 것 같아요. 일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응원을 하면 좋을까 이런 사람이 조금 많단 말이죠. 근데 뭐 테니스는 좀 자본한 느낌이겠네요. 완전 자본해요. 네, 테니스는. 근데 크리켓은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느긋하고 너무 재미없다면은 관객분들이
아 진짜? 슬로우 클랩을 해요. 잘 좀 해봐 이런 거네요. 그런 차분한 분위기는 미국에서 뭔지 잦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신기한 게 미축 축구 경기 제일 일찍 시작하면 12시 근데 새벽 다시 일어나고 한 2, 3시간 동안 준비하고 테일게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네. 테일게이팅은 트럭 후문 열고 그 앉아서 먹어요. 맥주 마시고 경기를 보면서 그 분위기를 느끼는 거구나. 그러니까 티켓은 없고 티켓 없고 그냥 제너레이터 틀고 TV도 있고 친구들이랑 즐겁게 봐요. 와 근데 일단 뭐 슈퍼볼 같은 경우는 티켓이 미친 듯이 비싼 데다가 구하지도 못하니까. 2년 전에 캔자시티 그 슈퍼볼 갔어요. 네? 티켓은 $3,000였어요. 3,000불? 네. 티켓만. 4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겼어요. 아, 그래. 제 궁금한 게 3,000불짜리 티켓이 위치가 어느 정도예요? 선수들이 이만하게 보이지 않아요? 멀긴도 하고 좀 옆에 있어요. 좋은 자리 아니죠? 좋은 자리 아니었어요. 좋은 자리는 어우 막 상상을 초월해요. 윈블드 경기 때는 뭐 예매 미리미리 해야 되겠네요. 치열하죠. 정말 치열해요. 은별은 7월인데 한 6월 때부터 예,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못 찾으면은 그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고 티켓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그 슈퍼볼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1967년대부터 미술 축구 슈퍼볼 생겼어요. 슈퍼볼 종계 경우 1억 명 시청하고 있어요. 1억 명?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보는데도 1억은 보는 거야. 거의 일본의 인구. 그리고 신기한 게 광고할 때는 30초 하면은 $5.6 million이에요. 아우. 560만 달러. 65. 예. 근데 그거를 투자해도 광고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미국인들이 그 광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게 기사가 되니까 올해 슈퍼볼에 제일 비싼 광고 어디가 샀다더라 이런 기사가 또 나오니까 65억을. 만약에 65억 갖고 계시면은 광고를 내시겠어요? 일단 없어서. 아니 그리고 사실 슈퍼볼은 최고는 사실 또 하프타임 쇼죠. 아 하프타임 가수 나와서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진짜 유명한 쇼들이 많았는데 뭐 브루노 마스 공연도 너무 인기 많았었고 마룬 5도 나왔잖아요. 마룬 5도 나왔었고 그리고 예전에 또 마이클 잭슨이 했던 이 슈퍼볼 공연은 너튜브에서 아 여기 유튜브니까 유튜브라고 해도 되는 거야? 예, 예, 유튜브에서 그 마이클 잭슨 슈퍼볼 쳐보시면 진짜 그때 뭐 We Are The World 그 부르고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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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요. 아, 어저께 기사 봤는데 엄청 신기한 게 연예인들에게 그 NFL이 돈 안 주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냥 나가겠다 그 정도로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음식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역시 먹어야 돼. 그 슈퍼볼 경기 날은 미국인들이 1년 중에 두 번째 많이 먹는 날이에요. 첫 번째 날은 당연히 땡스기빙이죠. 저는 경기 볼 때 사실 먹는 것 때문에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여기는 뭐 경기 볼 때 어떤 거 먹어요? 팝콘 좋아해가지고. 팝콘. 한국은 약간 치맥 치킨에 맥주를 딱 우리는 보통 많이 먹는데 뭐 야구 보든 축구 보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주로 뭐 먹어요? 우리는 피자 또는 그 스시도 있었어요. 타코야키? 타코야키는 안 먹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 경기장에서 뭘 먹나요? 축구는 워낙 추워서 영국은 좀 추워서 사람들이 따뜻한 수프 그리고 그 고기 파이도 많이 먹거든요. 근데 보면서 먹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45분 보다가 여기 나가서 사고 먹고 다시 들어와요.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신기한 메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뭔지 알아요? 아니요. 딸기와 크림. 딸기와 크림? 그 윈블든에 가면은 네. 파는 매점이 있어요. 네. 종이컵 안에는 딸기 한 8개 크림도 불려서 포크나 스푼을 주고 사람들이 이것을 좀 오, 예쁘게 먹어요.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근데 맛있겠다. 그리고 술은 와인도 아니고 핌즈예요. 핌즈는 뭐예요? 사실은 저는 윈블든 외에 핌즈 들어본 적은 없어요. 거기서만 먹는. 맞아요. 그리고 그 오일을 잘라서 여기 안에를 넣고 정말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핫도그 많이 먹지 않아요? 대표적인 음식은 나초, 핫도그 엄청 많이 먹어요. 메이저리그는 경기장마다 자기들 메뉴가 있더라고요. LA 다저스의 홈구장인 다저 스타디움을 가면 나저덕이 되게 유명해요. 네. 타자들 헬멧 있잖아요. 그 LA 다저스 파란 헬멧에다가 나초를 담아서 주더라고요. 일본도 지역 마다 그러니까 경기장의 특색이 있으니까 지역에 뭐 유명한 거 예를 들면 뭐 북해도면 라멘 히로시마면 우동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고시엔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는 카레가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경기장뿐만 아니라 사실 선수들이 특별히 먹는 거 있어요. 스모 선수가 특별히 먹는 거를 창코나베라고 부르거든요. 그 나베인데 사실은 스모 선수가 먹는 모든 요리를 창코라고 불러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대표적인 게 창코나베라고 해서 양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스모 선수들이 먹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 많이 먹겠죠. 위에
의외로 건강해요. 그러니까 스모 선수도 그냥 맛 먹다가 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맞아. 굉장히 철저히 건강한 음식을 먹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창고나베도 도장마다 다 맛이 달라요. 아~ 예를 들어 뭐 크리스티안 도장이다. 그러면 크리스티안식 창고나베가 있고 뭐 오기식 창고나베가 있고 그래서 그거 다 달라요. 선수들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선수들 많이 먹는 건데 네네. 하도 유명해가지고 그거를 간편화 시켜서 일반화한 그런 소스 같은 거 팔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야채만 이렇게 썰어서 넣으면 비슷하게 되는 거죠. 또 옆에서 필립 씨가 굉장히 배고파진 표정을 아 전골하고 나베하고 핫도그하고 우리 이제 그냥 그냥 마무리할까요? 얼른 먹으러 되겠어요. 일단 오늘 함께 각국의 인기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안 좋아했어요. 아니요, 좋아했습니다. 예, 좋아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그리고 네. 좋은 사람이랑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스포츠 많이 알게 돼서 좋아요. 저는 일단 슬램덩크를 좀 봐야 되겠다. 아, 빌려줄게. 다 있어요? 아, 근데 문제는 다 있는데 한글로 돼 있어서. 저와 잭시는 아직 슬램덩크 뭔지 알아요. 농구 만화. 그 나만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아나운서님이 두 번째로 네. 나오셨는데 아, 정말 재밌었고요. 오만 쓸데없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예. 지난 진짜 많이 마셨거든요. 또 시간 맞으면 크리스티안과 오우기와 또 이런 멋진 친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 또 놀러 오겠습니다. 아, 뭐 스포츠는 뭐 늘 재밌습니다. 우리 별다리 연구소도 늘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중계도 한 15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네. 어떤 팀이 이기기를 바라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볼 수도 있지만 모든 경기들을 그냥 되게 똑같이 볼 수는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응원하는 팀에 훨씬 불리하게 중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 편파 중계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조심스럽고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